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맵은 신용으로 먼저 두 번째 투자, 아, 차봉이죠. 민창기. 그리고 이에 맞선의 정명훈입니다. 2킬 도전 중. 오렌지색. 궁금해 이스트는 뭐 여러 선수들이 나와서 예 치고받고 하다가 마지막에 딱 민창기가 나와서 마무리를 딱 해주는 그런 경기 양상이 나오면 나왔다면 아마도 막 5승 10승은 찍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많이 삐끗삐끗했고 얼마 전에는 이제 민창기가 나와서 마무리를 해줬거든요. 네. 자 4대3 올킬 가능합니다. 정명훈이라고 한다면요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네 그렇죠. 그 밑에 해설은 광렐로야도 상당히 눈에 띄고 네, 항상 무슨 그 밑에 브랜드가 브랜드 네임이 상당히 좋네요. 페페페 승승승승 아, 가능합니다. 네, 정명훈 선수가 그 뭐 올킬 경험이 그래도 이번 시즌 들어서 또 있기 때문에 네, 이스트로 상대로 또 있고 있기 때문에 여골킬도 어느 정도 욕심이 좀 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도 제가 욕심 나겠습니다만 팀이 5패 찍어버리면 4승 5패면 7승한 팀이 있고 6승한 팀이 두 팀입니다. 6승 5패가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4개 팀밖에 보지는 못 가요. 거의 못 간다고 말입니다. 1패하면은 특히나 테란 선수들이 올킬을 할 때는 테란의 테란전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네, 경기를 승리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기를 좀 일찍 끝내는 것도 중요해요. 유리할 때 빨리 끝내야지 경기를 질질 끌다가 절반 싸움 가고 미네랄 다 파먹고 정말 뭐 한 40분, 50분 경기 하고 나면은 진이 다 빠져서 그 다음 경기 집중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인데요. 아, 네. 커플 룩? 네. 커플 룩. 아, 이분들 아까 결혼하신 부부분들이시죠? 아, 예, 예, 예. 아, 네. 결혼하신 분들입니다. 네. 이제 잘 어울리시네요. 네. 자, 일단은, 네. 미필은 이제 곧 마치, 아직 안 맞추셨다는 것이 곧 이제 군대 가서 신성한 국방 연구를 마치실 겁니다. 양선도 모두 아래쪽으로 정찰을 가네요. 조금 네. 네, 정명훈 선수는 좀 가스 채취를 일찍 조절 시작했죠. 그리고 네, 민창기 선수가 네, 민창기 선수는 가스 조절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 이것이 민창기. 네, 민창기 네. 선수가 이제 한시죠. 네, 가스를 파고 있고 정명훈은 이제 가스 조절을 하고 있죠. 네. 네, 마지막에 몰려 있습니다. 정명훈의 SK텔레콤. 그런데 뭐 의외카드 도택명 없이 이제 명은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최호선 박재혁 이승덕이 나왔어요. 실패. 중간 결과는 실패. 마지막 네. 결과 박영 감독의 큰 그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이스 카드 한 명은 나와야죠. 예. 정명훈이라는 이제 카드 한 장은 또 나왔어야 됐고 그래서 나온 것이고 네 명 모두 신인 선수를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이죠. 네. 때문에 정명훈 선수는 좀 무난하게 안만한 커맨드를 가져갈 것 같은데 야 민창기 선수가 이 가스 채취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투타 일단 머리샷 달고 있지 않고 투포털이 늘어나지 않아요. 아, 네. 네. 게스를 많이 먹고 있었으니까 투스타를 한번 생각을 하고 나왔고 그렇죠. 이렇게 적용형 빌드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그 민창기 선수의 벌처의 활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정명훈 선수 베러스를 띄워서 바로 정찰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안마나 커맨드가 없는 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수비를 해줄 것이거든요. 자 이게 뭐 어느 정도는 약간 그림상 본다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그림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딱 이런 상황에서 정명훈 선수가 찌르기를 통해서 입구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입구 돌파 이제 성공해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쏟다 보고 이렇게 방어적인 추세 이제 완성이 되면 정명훈이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딱 찌르고 들어가는 그런 양상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이제 벌쳐 나와가지고 민창기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앞마당 이제 센터 없는 걸 봅니다. 야 민창기 선수가 멋신장까지 달았기 때문에 예. 머신까지 건설했기 때문에 레이스 이후에 뭐 탱크도 추가시킬 생각인가요? 예. 일단은 레이스에 먼저 집중을 좀 해주겠죠. 그러니까 저 베럭스가 정명훈의 베럭스가 딱 입구 쪽에 갔었을 때 최소한
언덕 위쪽에라도 커맨드 센터가 있어야지 원팩 더블 커맨드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데 커맨드가 없단 말이에요. 네. 일단 그런 와중에서 팩토리 하나는 봤는데 아, 투 팩토리 같지는 않고 병력이 어느 정도 나온 것 다 확인했잖아요. 베럭스로 투 팩은 아니고 그러면 스타포트겠구나. 딱 눈치채는 거예요. 바로 지대공 준비를 합니다. 정명훈은요. 저 아머리 먼저 건설해주고 그 이후에 타임 맞춰서 아카데미까지 건설해주고 네. 혹시나 베럭스가 터졌는데 뭐 민창희 선수가 뭐 몰래 팩토리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으니까 베럭스를 최대한 아껴놓고 민창희 선수의 입구 쪽에서 어떤 유닛이 나오는지 최대한 신경 써주는 정명훈 선수의 모습이에요. 야 이거 정명훈 선수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아카데미라든지 아머리가 좀 예상대로 네.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야 민창기 선수 일부러 좀 기다렸다가 출발을 했는데 베이스 나오기 예. 전에 준비가 아카데미가 완성되면 거의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자 클라킹이 되기 전까지 머리 위로 버텨가면서 아머리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 예. 예, 그게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민창기 선수 뭐 워신사탄 팩토리에서 탱크까지 충원해주면서 어떻게든 힘으로 몰아붙여야 돼요. 지금 여기서 커맨드 따라가주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피해 더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아카데미는 지금 컨셉 좀 찍었어요. 컨셉 만들고 있거든요. 올려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스캔이 달릴 것이고. 몇 대면 마지막 스캔 달려요. 예, SCV를 5개 이상은 잡아줘야 되는데. 네. 자, 한 개. 자, 곧 컴퓨터 달려, 컴퓨터 달려, 컴퓨터 예. 달려, 컴퓨터 달려요. 네, 머리 잡아준 건 이득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달리면 한번 찍히죠. 일단 도망가고. 아, 자 어쨌든 골리앗이 나오기 때문에 탱크가 많이 모이지는 않는 상황인데 멀티를 따라붙어야죠. 지금 레이스로 타격을 많이 줬어야 되는데 아 심각하게 타격을 입지 못했습니다. 네, 네 멀티를 따라가주려면은 언덕에다가 커맨드 주는 것보다는 그냥 대놓고 커맨드를 건설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탱크 모아서 한방 공격 가야 됩니다. 민창기는요. 네, 지금 커맨드 센터는 대놓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커맨드 센터를 줘야 되는데 아예 그냥 오리 짜르기 어차피 지금 뭐 커맨드 센터 따라가 봤자 불리한 거는 변함이 없다. 아, 따라가네요. 네. 자원이 좀 남았던 모양이네요. 근데 정명훈 선수도 앞방 변을 가고 있거든요. 네. 아래쪽에 먼저 자리해볼 수 있어요. 병력은 왕창 쏘아질 수 있다, 정명훈.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오랜 선택이 사실상 좀 힘들거든요. 야, 일단 3탱까지, 예, 기다렸다가 나가야 되고요, 지금. 네, 나오다가 갑자기 확 덮칠 수 있어요. 네. 네, 언덕이라도 잡는 것도 좋죠, 지금은요. 야, 이거 뭐. 어? 많이 좀 불리해졌는데요. 네, 지금 선수가. 정명은 상대편의 병력 움직임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 싸웁니다. 언덕이 SG 모드. 이렇게 되면은 민창기 선수가 어느 정도 중장기전을 생각하는 네, 그런 그림인데, 야, 정명훈 선수가 또 그 시간을 또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거든요. 네. 눈치가 너무 빨랐어요, 정명훈이. 뭐 벌쳐 찌르기도 안 와. 예, 베럭스가 입구 쪽으로 날아가는데 벌쳐 한 개 머리 두 개 나와 있어. 커맨드 센터 없어. 팩토리 하나. 아, 눈치가 너무 빨라서. 야, 정명호는, 예, 요 라인만, 예,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일단 탱크 세대가, 예, 간격이 민창기 선수는 띄엄띄엄이고, 정명호는, 예, 가까이 붙어서 시즈 모드 한다는 점에서 거리대기가 좀 가능하다는, 예,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예, 아주 진짜 기가 막힌 거리대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 레이스 손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원이 없어서 앞마당이 없다라는 것을 정명훈이 알면 역투스타 갈 수도 있습니다. 정명훈이 그리고 소수병력 때문에 돕니다. 난전 유도겠다는 거 네. 정명훈 지금 투스타를 민창기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게스트가 없어서 탱크 뽑아가면서 투스타는 절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네. 이럴 때 역투스타 정명훈이 올려버리면 예 알고 있다 민창기가 눈치를 채더라도 좀 무섭죠. 자, 벌써 갈 수도 있고요. 추가 볼트까지 준비합니다, 정명원. 상대 조여놨거든요. 예, 민창기 선수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뭐, 레이스로, 예, 시합보도 좋지만, 정찰도 하면서 정명원 선수의 기지 파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야, 봉쇄 작전 들어가네요. 네. 말 그대로 물살 팀이 없습니다, 이런 기상 네. 쪽은요. 손발이 묶여있으면, 경기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야. 레이스로 진짜 거리제, 탱크 거리제기가 나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저, 뭐, 정명훈도 커맨드를 7쪽에 추가적으로 3커맨드를 가져가주는데 민창기도 커맨드를 가져가주려면 2시 지역보다도 11시역 쪽으로 가져가줘야지 수비하기 용이하거든요. 아, 이 라인 탱크 라인 예, 전진되어 있는 탱크 라인은 좀 예,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민창기 선수 비슷하게 싸워 좀 곤란합니다. 자원 상황에서 정명훈이 정말 좋거든요. 자원을 처음부터 준비했으니까요. 예. 정명훈도 이 지역에 예, 이 지역에서 가만히 라인만 잡고 이득만 본 그니까 서로 비슷한 싸움만 해주더라도 자기 자신이 유리한 거라고 계속 병력 보내고 있죠. 네, 뒤쪽은 지금 그 막아놨잖아요, 틈을요. 네. 아, 민창기 선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탱크와 골리앗 그런 체제가 아니라,
벌처 탱크 조합을 좀 갖춰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골리앗 탱크 위주로 간다면 화력은 골리앗 탱크가 좋죠. 근데 뭔가 발빠른 유닛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발빠른 유닛이 있어야지 견제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견제 없이 그냥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은 경기를 못 잡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길문을 열어주고 탱크가 길문을 열어주고 벌처가 좀 빠져나와서 뭔가 다른 변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SB가 동반하거든요. 예, 벌처가 동반 탱크만 잡아주면 돼요. 탱크가 1.4로 정명으로 벌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더 좋고요. 자, 지금 뚫어내야 됩니다. 뚫어내야 돼. 숨통이 너무 막히고 있어요. 호흡 곤란 상태까지 좀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조금만 더 민장기 선수는 전진하면서 삼가스는 가져가 줘야지 드랍실 한 방으로 역전을 노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명은 지금까지 상대편의 마음이 조급해지기까지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네. 12시 쪽에 있는 멀티를 가져가야 돼요. 지금은 뭐 진짜 병력을 왕창 뽑아가지고 러쉬를 감행한다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타이밍 자체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멀티를 따라 붙으면서 다음 수를 노려봐야 됩니다. 네, 그나마 민창희 선수가 위치상 정면 선수의 본인 쪽으로 드랍십을 바로 날릴 수 있다는 점, 이 장점 하나는 그래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투스타포트이기 때문에 바로 컨트롤 타워 하나 더 달고 드랍십을 그냥 두 개, 네 개, 여섯 개 그냥 바로 모아서 한번 간다는 거, 그거 하나를 민창희 선수가 노려야 됩니다. 네. 아, 대비가 잘 되어 있고 본진까지 드랍십 나오지도 않았는데 본진 대비 레이스도 없는 상황이라서 숫자가 많이 없어서 공격 갈 수 없고 터렛 장박칩니다. 지금 정명 크게 보고 있어요. 나갈 생각 없고 당분간은 그림만 좋게 그리자. 예. 그 다음에 찌르기 할 겁니다. 지금 조합 자체를 벌처 탱크였으면 좀 더 벌처 탱크가 일찍 조합이 된 상황에서 딱 길 뚫자마자 저 오른쪽 라인에 있는 이쪽 라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병력 정리해주고 벌처가 뛰쳐나가면서 멀티 쪽도 좀 휘두르고 그랬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네, 소수였을 때 못 뚫으면 이 다음에는 뚫기도 어렵고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 타이밍이 많기 때문에 이거 밀어내는데 좀 손을 까다로운 것인데요. 그리고 중원병 또 와요. 정명훈 선수도요. 그래도 정말 굉장히 좋던 벌처 한 기라도 앞에 가서 맞았던 역할 굉장히 큰 힘이 되었어요.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정명훈 선수가 만약에 좀 시간이 지난 뒤에 공 2역까지 탱크가 먼저 된다 이러면 민창이는 더욱더 위험해집니다. 그 전에 뭔가 좋은 포지션을 잡으면서 12시 멀티 따라가고 그리고 1시 멀티까지도 나중에 이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정명훈도 계속 뭐 버티기는 좋습니다. 조여놓는 건요 유리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 작전 이제 뭘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림만 그림 뭐합니까? 결정타를 날려야죠. 드랍시 한 대를 가지고 뭔가 피해를 입히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워 보이고 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 민창기 선수도 드랍십으로 무리를 하기보다는 드랍십 좀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야, 정명 선수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제대로 꾸치기로 들어가려면 드랍십 숫자를 같이 맞춰주면은, 멀티 상황, 물량 상황에서 확실하게 정명 선수가 그 유리한 점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자, 잘 빠져나왔어요. 탱크 두 대 싣고, 벌처가 아래쪽으로 달리기 때문에, 자, 잘 빠져나오긴 했는데, 언덕을 장악해서 시드보드를 통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벌처가 잡히면은, 무용지머리 지고 있는데, 탱크가 타있다고 하더라도, 자, 드랍십도 잡고요. 많이 씹고.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득을 봐야 돼요. 네, 좋은 자리 잡고. 근데 멀리 탱크 문제입니다. 멀리 있는 정명훈의 탱크 문제예요. 정명훈 약간 피해 좀 더 먹어도 되거든요. 들어가서 민창기는, 방금 애초에 잡아주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드랍십을 모아야 돼요, 민창기. 지상분만으로 들어가기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아니, 정명훈이 언제까지만 대처만 하고 있을 겁니까? 나름대로 이득을 받고, 한시 멀티를 지금 돌려야 됩니다. 지금 막 뚫고 나오는 그런 작전보다도 한시 멀티를 돌려줌으로써 근데 지금 한번 뚫습니까? 북진하는데요. 마인드 하나 정도는 반응하겠죠? 하나 정도 반응하겠죠? 들어갑니다. 탱크 스타일에서도 차이가 나고 앞에서 맞아주는 벌처의 효율성 굉장히 높네요. 정명은 이러면 또 중간 끊으면 12시 멀티를 갈 수 있습니다. 아, 마인드 밑 들어갔어요. 마인드 밑 들어가면 앞에 있는 탱크를 죽거든요. 툭 맞춰도 툭! 자, 드라시 세대가 모였고
자, 이제는 스캔을 뿌려가면서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요. 상황 판단을 했는데 그게 실수로 돌아간다. 그러면 다음 기회는 안 옵니다. 괜찮게 네. 스캔 뿌려가면서 본진에 만약에 빈틈이 생기면 본진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다면은 그냥 멀티를 돌리는 경기 양상을 만들어야 돼요. 네, 드랍시 색이라면은 한시 쪽 멀티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한시 쪽 여기 교두보를 마련하고 일곱시 쪽 견제를 간다든지 그런 선택을 좀 했어야 되고요. 만약에 정말 민창이 선수가 그다시 한방으로 팩토리 장악 이런 것까지 만약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11시역 쪽에 엔진한베이를 한 두세 개 정도 건설해가지고 터렛을 밀어넣으면서 드랍시 날아가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네. 여기 영역 광포가 민창기 실패하면 정명훈이 12시 치러 갈 거거든요. 예. 아 병력이 이제 차이가 좀 나는 상황. 그리고 경기 양상 봤었을 때 공이업도 약간 정명훈 선수가 좀 더 일찍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1업밖에 되진 않았지만 공이업이 되는 순간은 민창기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네. 아 바로 갑니까? 네. 드랍시 지금 총 3개 정도까지 뽑았을 거예요. 차라리 지금 민창기 선수가 보유한 그 드랍시 그 병력을 한시 쪽에 또 어떤 위에다가 내놓는 편이 또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는 지금 평지기 때문에 양에서 압도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에서 밀리면은 평지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밟죠 밟잖아요 이렇게. 밟고 양에서 밀리니까 네. 언덕 위를 사수하면서 언덕의 그런 이점을 받아야 되는 건데 네. 정명은 진짜 알맹이만 쏙쏙 뽑아먹고 있습니다. 네, 그림도 물량도 물량이고 이제는 드랍시까지 정명 선수도 네, 구비되어 있는 상황. 야, 네. 정명 선수 거의 눈치기로 들어가는데요. 네. 아, 그 평지 쪽에다 내릴 것이 아니라 진작에 언덕 위에서 내려서 예, S9도 좀 실어 날라서 자원 채취를 좀 해주면서 드랍십을 모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회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요. 정명은 지금 7시도 먹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시는 안 주기만 하면 돼요. 정명은 입장에서는. 네, 정명은 뭐 한시 지역 쪽에 견제하면서 센터 라인 쪽을 다 이제 밀봉 상태로 이렇게 가져가는 분위기 때문에 마지막 민창이 드랍십. 아, 지렸지. 아, 네. 아, 민창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엔지니어 베일을 던지면서 드랍십을 날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야 막힐 것 같으니까 네, 좀 무리한 공격보다는 깔끔하게 지지치고 다음 선수에게 좀 넘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 민창기 선수의 그 투스타가 정명훈의 눈에 들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감각이 들켜버렸어요. 정명훈 선수의 자기 감각 날이 서 있으니까 조개 그냥 쫙 붙이고 바로 대처하니까 상황이 이렇게 그냥 빌드 하나만으로 이제 갈려버리게 된 거예요. 흔들기 좋아하는 정명훈인데 싸나기 좋아하는 정명훈인데 오늘은 여골길 마지막 주자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진짜 신중하게 하네요. 상대의 진을 뺍니다.